안녕하세요. 노원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2020년 경자년이에요. 이제 경자년의 경은 서쪽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서쪽 방향을 색으로 표현하면 흰색. 그래서 경자년을 흰 쥐의 해라고들 또 부르기도 해요. 쥐가 상징하는 이제 특징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잉태, 또 생명의 의미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0년 경자년에는 귀인이 나타난다. 자손도 귀인으로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일반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귀인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신혼부부시라면 이제 자손이 생기는 그런 경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재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의 확장, 뭐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또 이제 귀인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띠로 말씀을 드리자면 쥐띠, 용띠, 호랑이띠, 뭐 뱀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이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41살 되셨을 거예요 올해. 또 44살 정사생 분들. 45살 병진생 분들, 갑인생 분들, 47살 되셨겠어요. 이제 그러나 이분들이 무조건 올해 귀인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잘 되냐. 잘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경신생 분들, 41살. 뭘 조심해야 되냐. 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해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신바람,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으로 어수선함,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반드시 이분들에게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래서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겨보고 건너잖아요. 매사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쥐띠분들, 이분들은 나이대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괜찮다. 뭐 사업 확장을 뭐 하는 기운도 도드라지고 어떤 귀인이 도와주는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변 인맥을 잘 활용하시면 반드시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띠분들, 이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올해 하늘로 승천하는 해다. 용이 승용의 해라고 하죠.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동안에 하시던 일이 자꾸 막힌다는 느낌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뭔가가 뚫릴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나 이제 기운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반대로 그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경고망동을 삼가시고 또 주변 정리도 잘 하시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네요. 올해 후반부부터 강한 재물운, 그런 시기를 잘 맞추신다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호랑이띠는 이제 경자년이 번창을 하는 해이다. 회사에 계시다면 승진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 확장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풀리는 해죠. 그런데 이 범띠분들은 철저한 계획이 없으시면 오히려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래서 매사 조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귀인이 되는 거죠. 때문에 주변에 인맥에 아는 분들을 그 전에부터 미리 조금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섬세하게 선심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띠라고 저는 봅니다.
승천하는 해. 아, 이제 용띠분들이 굉장히 평소에도 지략이 좋고 영리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기회가 오면 그거를 포착을 잘 하신다는 말이지. 단지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분들이 실패 원인이 뭐냐면 경고망동. 그래서 제가 아까 경고망동을 삼가하셔라. 이것만 주의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언급하신 분들 중에 용띠분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속에 저는 신점을 보는 무속인이에요. 고로 사주팔자나 생년월일 뭐 태어난 시가 없어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으나 좀 더 디테일하고 흡족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천궁으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방문하셨을 때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